변호사님, 저희 어떡합니까? 지금 가진금 3천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한 달도 안 돼서 100만 명이면 4천만 명 모이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4천만 명이 10만 원씩 청구하잖아요. 4조 원입니다. 그럼 우리 끝입니다. 라운은 도산할 겁니다. 변호사님, 저 어떡합니까? 저 어쩌면 좋습니까? 저 정말로 억울합니다. 펜션. 야, 너 지금 못하겠어. 당신, 야, 펜션. 너 뭐야? 왜 그래? 이천아.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해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내가, 아니, 나온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서 반드시 김천우 무너뜨릴 겁니다.